비온 뒤에 나온 미아도 초록색깔 들어가서. 임진희 씨의 일터는 거리입니다. 사람 많은 강남역 근처에서 홈리스 자아를 위한 잡지를 파는 것인데요. 진희 씨는 3년 전 거리 생활을 접고 잡지 판매를 시작한 이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신가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오늘 첫 손님이세요. 네, 맞아요.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니까.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네, 오늘 첫 손님. 감사합니다. 축구 연습하고 늦게 왔더라고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네, 희망을 전합니다. 비기십니다. 진희 씨는 고아원 생활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. 그 거리에서 날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고 합니다.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던 지난 시절. 이젠 그 과거를 딛고 다시 서고 있습니다. 현재 진희 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잡지를 팔면 권당 절반의 수익을 갖게 되는데요. 열심히 돈을 모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진희 씨의 목표입니다. 저 이렇게 적어놔요. 그냥 그냥 판매량 1월 달부터 이렇게 다 적어놓잖아요. 판매 수량을 2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빨았어요. 근데 3월 달부터 뚝뚝 떨어지더니 4월 달에는 3,000원 할 때도 340개밖에 못 팔고 조금씩만 더 팔면 장마 동안에 이겨내면은 최소한 15개, 20개씩은 나갈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15개 이상만 나가줘도 하루에 2만 원 정도는 저금이 되거든요.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몸의 주인공은 조 코치가 발굴해낸 승국 씨입니다. 근육이며 스피드며 뛰어난 기량까지 진짜 축구선수 못지않죠? 그런데 승국 씨의 왼쪽 팔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. 승국 씨는 오래전 사고로 목에 상처를 입은 후 팔이 불편해지자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술에 의지해 살았다고 합니다.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, 제가.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라는 막 그런 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고치고 싶었어요, 그래서. 굉장히 고치고 싶고 내가 다시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마음이